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앞방송에서 보니까요, 댓글에 아 이거 뭐 화가 안 나는 뉴스 좀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뭐 다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이나 똑같을 거예요. 저도 좋은 뉴스, 밝은 뉴스, 정말 국가를 그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과 전략에 관한 뉴스를 다루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행하게도 이재명이라는 인간, 그리고 조국이라는 인간,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간, 요세 인간이 나라를 완전히 분노에 지금 쳐 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9월 16일 날 취임하는 신부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부 집어들면 그나마 조금 이제 기분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의 명은 이제 다 해가고 있습니다. 요게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이 박정훈 칼럼, 이 조선 논설 주간이죠. 요번에 칼럼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죄인은 맞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 전략을 쓰지. 만약에 멀쩡한 재판이 없는, 아니, 죄가 없는 사람 같으면 빨리빨리 재판 끝내갖고 무죄 딱 이렇게 선고받고 싶어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끌라고 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정훈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요 달라지고 있다? 노노, 전혀 안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는 척 가짜 뉴스를 지금 내놓는 겁니다. 왜? 지가 0.73%밖에는 안 졌기 때문에 살짝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모양새 중에 하나가 중도를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의 모양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국내에 주기 위해서 이 개딸들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번 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봉주한테 되게 얻어맞았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말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뭐 일명 그냥 혁신회의, 이 혁신회의를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혁신회의의 주인공, 상임 대표는 지금 누가 맡고 있느냐? 강위원이가 맡고 있어요. 이 강위원이 지난번에 공천 받으려다가 못 받았죠. 과거 성추행 사건 때문에. 요 인간이 지금 맡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놓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요것도 실질적인 영향력과 그 성격은 달라질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딥 페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가짜 뉴스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라지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마저도 달라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행이요. 퀘스천 마크를 이게 붙여놔서 그나마 조선일보 아 이거 죽지는 않았네 이런 느낌 되는데, 달라지고 있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기를 그 점, 쇼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성준이가 금투세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겸 작가였던 분으로부터 배달 아저씨라고 하네요, 닉네임이. 요 분으로부터 서로가 맞고소에 지금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미국 선거 동향을 말씀드리겠는데, 해리스가 이번 전당대회에 완전히 대박을 이뤘다라고 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참고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요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3시에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요 지금 이제 이 상진아재라고 하는 김상진 대표가 이끄는 신자유연대 요 집회가 있어요, 3시에. 그래서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모이니까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힘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여러분께 광고 방송을 해드렸는데, 김상진 그이 대표가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어요. 1년간 구속되어 있어서 아직도 이제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요, 이 정경심이한테 2억 4천만 원의 영치금까지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상진 이 대표 시티은행인데, 이 구좌번호 저 밑에 적혀 있어요. 17420092260. 여기로 좀 여러분들께서 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우파들이요, 이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은, 이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이 마지막 딱 보루, 이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사 역할을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요, 이 5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유민주,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데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선, 이재명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나마 조선일보가 좀 살언은 있어요. 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퀘스천마크가 붙어 있어요. 기업인 만나고, 김동연 만나고, 친위 조직을 개편한다. 요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달라졌냐 이거예요. 노노, 달라지는 모양새를 가져가지고, 일단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고 보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냥 싫어한 건데. 그러니까, 농담도 못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진담으로 알아듣네? 딱 이렇게 했잖아요. 진담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김동연 만나고 기업인 만나고 친위 조직 개편하는 거 진짜 내가 달라지는 거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네.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미치가 자꾸 얘기 그 뭐 이재미가 또 그렇게 말 장난을 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심이에요. 농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농담도 못 하나요? 그런데 아 진실로 알아듣네. 야, 이게 이재명 수작입니다. 요 수작. 그래서 이재미가 하는 이 저기는요. 전부 다 오로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위장쇼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도요, 꼭 명심해 두시고, 이재명의 발언이라든가 정치행사, 요거를 한쭉 해석하시는 것이 실수 가능성을 줄인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요, 이 강의원이라는 인간을 갖다가 좀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원이는 지금 뭘 이끌고 있느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혁신회의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지금 그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을 받으려다가 과거에 이제 성추행 사건, 여학생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을 못 받고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더민주 혁신회의가 얼마나 크기일래 이렇게 난리가 났냐. 요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이 본래 이번 선거에서 한 70여 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공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 31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선된 것이죠. 31명이 당선이 됐고 현재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무려 41명이나 됩니다. 41명이나 되기 때문에 최다 개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이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공동대표가, 권역별 공동대표가 5명.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원이, 그러니까 집행부, 상임의원이 10명. 상임의원은 무려요. 1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정도로 대형 조직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 혁신회의가 유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이론으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규모면에서, 그 다음에 현직 의원, 상무위원이 10명, 상임무위원이 1100명. 그러니까 이거 뭐 국회의원이 41명이니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예. 이거를 상임대표를 지금, 이제 강의원이가 하고 있는데, 이 강의원이가 이제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일극 체제를 완성하는데 가장 역할을 한 개딸 지휘자가 바로 강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봉주가 강 의원이가 이끄는 혁신회의를 요거를 명팔이 이거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원성이 민당 내에서도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지난 7월 27일날 박찬대가 예방을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느냐? 이 혁신회의 메시지가 너무 거칠어. 개선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회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혁신회에는 친명들이 쫙 깔려있지 친문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원성을 이재명이가 좀 반영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손보는 방법이 바로 강 의원이를 좀 이제 이 아웃시키는 거죠. 교체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세의 역할은 그대로 할 것이다. 이 강 의원이는 이 아주 찐명 중에 찐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전국 대학생, 그 협의회, 5기 의장을 지낸 인물이에요. 완전히 좌파죠. 종북 좌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생 때 여대생을 성추행하는 혐의로 해서, 그리고 2차 가해까지 혐의로 해서 법원에서까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어떻게 개혁이 되느냐. 원내 중심하고 원내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원내 중심은 이제 의원들. 원외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원외 조직은 이제 당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개딸들 그 지위를 지위 조정하고 원내는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요, 미래정당 혁신 연구회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가 주도를 하는, 여기에는요 대장동 변호사들 이 김동아, 그 다음에 김준혁, 김우영, 권양엽, 이광희, 이재강 12명이 맡고 있다는데, 요거 강성들이죠. 강성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선보는 거가 지금 되겠고, 다른 하나는요, 이 다른 하나는 이제 뭐냐, 이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요. 기업인들. 자, 그래서 다음 달 8월 9월 5일 날은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의회장단을 만나고 11일 날은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하고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 내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상속세 요거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9월 5일 날은 김동연이도 만나겠다는 겁니다. 예, 김동연은 이재명에 대한 이 맞상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가 말이죠, 이제 완전히 1급 체제를 완성하니까 여유 있게 요런 당을 좀 당과 관련된 이 당의 중심 노선을, 핵심은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당 강령까지 고쳐갖고 기본 사회를 갖다가 당 강령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외양만 달리해서 일단 표를 많이 받아갖고 대통령이 되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 공약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적적에 이행하는,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이재명이 뒤집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말을 진실 말을 듣네, 이 정도로 말을 뒤집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에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금투세 지금 문제를 가지고, 금투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진성준이가 지금 이제 소송에 말려 들었다. 누구하고? 진성준이가 이제 금투세는 무조건 시행해야 돼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행하면 안 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네요. 배달 아저씨 아니고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저는 뭐 이출 증권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박순혁 작가예요. 그런데 요 분이 본래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 열풍을 주저했던 아주 뭐 투자 전문가죠. 예. 요 분하고,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니까 이거 금투세 시행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시행하면 한마디로 우리 지금 여당의 생각하고 똑같이 망한다. 금투세는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진성준이하고 지금 맞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전이 진행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맞장 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칼럼에 보면 지금 박종훈 칼럼이 되고 있는데, 이 칼럼에요. 선거 겁내는 이재명에게 포획된 민주당.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선거 겁내는 이재명. 자, 그러면서 결백을 자심한다면서 왜 재판을 질질 끄냐. 이거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냐. 그러면서 죄가 진짜로 없다면 재판을 질질 끌 이유가 없지.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이재명이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그러면 칼럼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한테 완전히 이 포획이 돼가지고 민주당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민주당 리스크로 변질돼 버렸다. 이런 취지로 지금 칼럼을 쓰고 있어요. 이 칼럼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께 박종훈 칼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을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당화를 이제는 이제 완성을 했는데, 아킬레스건은 바로 사법 리스크. 사건 7개, 혐의 11개, 재판 4개. 요게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 과연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느냐. 여기에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85% 몰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 말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검찰이 창작이다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하는 말에 보면은 거기에 치명적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결백을 자신한다면 재판 전략은 딱 정해져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거. 예. 그래서 검찰 기소가 억지였음을 증명하고 사법적 족쇄를 벗어 던지는 게 정상인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가지고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예, 빨리 선고를 내려 법정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게 옳은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행동은. 그래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늦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 토론회 녹화, 국정감사, 상임위, 이런 걸 이유로 수시 재판에 결석해. 그리고 총선 때는 선대위 출범과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단식으로 재판 지연. 예. 그리고 이제 재판에 빠지면 본래 재판부에 밉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증인은 또 신청해. 그래서 증인신문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 예. 그래서 KBS 5명이나 위증교사에서 증인을 불렀는데, 막상 KBS 증언대 쓴 인사들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안 해. 예. 아니면 사실대로 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위증으로 뒤들도 또 걸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신청까지 해. 그래서 대법원이 요구 검토하는 동안에 또 2주일이 또 날아가 버려. 그리고 그러니 이게, 그리고 또 재판 지연 전략 중에 하나는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바이를 흔드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직 성남시장 수행비서 증언으로 외통수에 몰렸고, 김진성이죠. 그리고 선거법 사건은 성남시 과장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런 이재명의 주장을 싹 다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추궁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겨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비극적인 극단적 선택 6번이나 있었다네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법 지연, 그 다음에 방해 작전에는 공당인 민주당까지 동원됐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사 판사들 탄핵, 그리고 이제 이 판사, 그래서 이제 또 판사 탄핵은 그만두고, 판사 탄핵은 물론이고 법관 선출제, 그리고 또 이 판사 탄핵 서명 운동까지 지금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예, 문제는 뭐냐? 재판을 늦출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재판 4개 중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지지했던 심리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1심 선고가 곧 내려질 예정인데, 진실의 순간이 그만큼 다가온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이가 입을 타격은 결코 작지 않다. 이재명 시절도 현실로 닥친 사법 리스크를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1심에서 2심, 3심 선고를 계속 내릴 것이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증언 등거들이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성파로 채웠고, 당헌 당규까지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쳐서 1인 사당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의 플랜 B는 없다. 다른 대안도 없고 민주당 내 경쟁자도 없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변질돼 버렸다. 전통의 명문 정당이 사법 폭탄을 등에 진 이재명에게 포획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참 이거 민주당 반성하십시오. 정말 하루빨리.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CBS 논설위원인 김기환 논설위원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낙연이는 정계를 은퇴할 것이다. 왜? 이 비명계인 김철민 의원이 정계 은퇴를 요청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요렇게 이 김기환 논설위원이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평호 전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은 페북에 글을 올려서 요거 정계 은퇴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뉴스는 완전히 오보다. 그래서 이 김철민 의원도 자신의 말을 왜곡한 방송사 간부, 그러니까 이제 요 김기환이죠, 항의했다고 나한테까지 전해왔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 이제 남평호
아주 최측근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지금 전병훈 의원이 대표로 맡고 있는데, 초일회가, 지금 내 이낙연, 왜냐면 이 김민철이가, 김철민이가 초일회 회원이거든요.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으로부터 비명 행사당한 초일회가 이낙연에게 소금 뿌릴 일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그것은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다. 이런 지금 반박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민식을 정확했잖아요. 최민식이 이제 영화가 너무 비싸.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이런 최민식을 직접 했느냐. 바로 광남 좌파의 위선의 전형이고 너무나 한심해서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직격을 하고 나왔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미국 대선전이 한참인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나흘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이 시청자 수를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지난달 18일에 열렸던 공화당 전당대회를 훨씬 더 압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해리스가 수락연설을 하는 날, 그날 그 시청자 수는 최대 2,890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 수락연설 때는 얼마였냐? 2,540만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400만이나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2천만 명 이상의 높은 그런 시청자들이 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공화당 전대 때는 최다 시청자 수가 1,810만 명인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최대 수가 2,890만 명. 예,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락연설을 한 트럼프하고 해리스, 여기에서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사상 최대의 시청자 수에서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자, 그래서 흥행에서 대박을 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흥행에 성공하면요.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뭐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뒤집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의 앞으로 11월 선거 때까지 추세로 굳어질 것인지, 또 이 업다운, 또 이 요동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저는 현 시점을 볼 때, 해리스의 우위 고도가 조금 더 계속될 것이 아니냐. 특별히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해리스의 우위 가능성을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9월 달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현재로서는 일단 트럼프를 뒤집는 데는 해리스가 성공을 하고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